제목들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선다 선내입니다. 제가 혹시라도 저처럼 실수하실까봐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거는 원단이랑 장비에 관해서 올려드린 영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 보충 겸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재봉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. 일단 제가 원단편에서 가족용 미싱 한 대뿐인데 다이마루 사신 분하고 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게 한 이유가 그때는 진짜 재봉틀 한 대 있으면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분명 또 저 같은 분이 계실 거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재봉틀 세계에 발 들이시기 전에 이거를 알고 하시면은 더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정말로 이 재봉틀 한 대로 재봉틀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제 저도 수선일을 하면서 진짜 그 이만한 캐리어 들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가져오신 분들 계셨거든요. 그런 거 여기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가방은 또 가방대로 장비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장비가 다 다르다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제가 뭐 티셔츠 수선이나 이런 걸 하고도 이건 장비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거의 이해를 못하세요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재봉틀 세계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걸 좀 아셔야 좋을 것 같아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저처럼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려봐요. 자, 미싱이 가정용 미싱 한 대뿐이다. 그러면 우리가 홈패션이라고 부르는 종류들 있죠? 그 파우치라든가 커튼, 에코백, 쿠션커버 이런 종류들 이런 종류들을 하시는 게 맞고요. 물론 가정용 미싱 한 대로도 옷도 가능하긴 해요. 옷도 가능하긴 한데 가정용으로 뭐 지그재그 오버록 하는 거는 마감이 깔끔하게 안 되고요. 그리고 오버록 안 치려면 안감을 넣어서 해야 되거든요. 그 안감 넣어서 하는 거는 그 고수 때나 가능해요. 고수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래서 가정용 미싱 한 대일 때는 홈패션류를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이 그런 홈패션류의 것들이면 괜찮거든요. 근데 옷을 만들고 싶다. 옷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가정용 미싱 한 대로는 안 돼요. 자, 본봉이라 불리는 가정용 미싱 한 대 그리고 오버록이 있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본봉 오버록 이렇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이제 옷을 만들 수 있어요. 자,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게 티셔츠나 레깅스나 뭐 추리닝 같은 다이마루나 뭐 기능성 원단을 써야 되는 그런 옷들이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두 대로도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가정용으로는 커버 스티치, 공업용으로는 3번 미싱 이렇게 부르거든요. 요게 있어야 얘네들은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오버록도 그냥 세 개 걸리는 오버록은 안 되고요. 실 4개 걸리는 니온 오버록으로 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얘네는 오버록만으로만 연결 작업을 해줘야 돼요. 우리가 있는 이 기성복 이런 옷들이 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티셔츠나 레깅스 이런 거를 이런 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냥 본봉과 오버록으로만 만들면요. 그러면 모양은 같지만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옷이 돼요. 그래서 설사 입더라도 옷이 금방 뜯어지죠. 그래서 오버록만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. 그래야 이 옷들이 늘어나는 거 우리가 움직이고 늘어나는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버록으로만 작업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일반 미싱으로 박으면 움직이면서 얘네가 그러니까 두둑 끊어져요. 그리고 우리 옷들 그 부분부분마다 그 장비들이 다 다르거든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갖출 수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거는 저는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, 이 미싱하는 사람들의 이제 로망 제일 마지막 단계는 자수 미싱이거든요. 이 자수 미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다뤄볼게요. 그리고 가끔 저한테
재봉틀 어떤 거 쓸지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, 저는 제가 쓰는 것밖에 몰라요. 그리고 저는 공업용과 가정용의 차이만 알지, 공업용 중에 어떤 게 좋고 가정용 중에 어떤 게 좋고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. 저도 몰라요. 모르고. 그리고 뭐 공업용이건 가정용이건 그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이러니까요. 그걸 제가 다 써볼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업용은 무조건 모서움부터가 달려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 가게 하면서 새로 들인 그 중고 미싱 두 대가 그 무서움부터가 없으니까 되게 시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 다 무서움부터 다 달았거든요. 공업용 하실 때는 무서움부터가 필수 있어야 되고요. 거기에 사절 기능이 있으면은 더 좋고요. 그리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공업용보다 좀 더 시끄럽다고 말씀드렸죠. 재봉틀 3개에 오실 분들, 이 재봉틀 3개는 장비빨이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장비 욕심이 이렇게 막 생길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가게에 있는 이 미싱들이 이 두 대 빼고는 다 제가 취미로 집에서 할 때 다 있던 애들이에요. 취미로 할 때 6대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장비 욕심이 점점 생길 거라고요.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장비들이 갖춰져야 그만큼 완성도가 높게 나오거든요. 이게 없어도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초보라서 허접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이 장비가 갖춰져야 완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재봉틀 세계에 입문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 알고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처럼 가정용 미싱 한 대인데 원단 아무거나 막 사가지고 못 쓰게 되는 그런 거 겪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봐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